안녕하세요. 오전 10시 예보가 알고 싶다입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비가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성 영상을 보시면 지금 서해상에 저기압이 위치하고 있고 중국 내륙에도 저기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이 저기압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에서만 발달을 하고 있는 저기압인데요. 이 저기압을 따라서 따뜻하고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이 되면서 온난전선형의 구름대가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저기압은 계속해서 동진해서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낮까지는 비가 약해지거나 소강 상태를 보일 텐데요. 지금 중국 내륙에 위치한 저기압을 보시면 서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처럼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만들어낸 온난전선형 구름대도 보이지만 강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만들어낸 한랭전선형의 구름대도 보입니다. 이제 관건은 이 구름대가 언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까인데요. 이 구름대가 영향을 주는 시점은 오늘 저녁부터 밤사이부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나갔던 동네보를 보시면요. 오늘 낮까지는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비가 이어지지만 약하게 내리거나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고도가 낮은 강원 산지는 고도가 낮아서 기온이 낮기 때문에 눈과 비가 섞여서 내릴 수 있습니다. 저녁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저기압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텐데요. 이 저기압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눈과 비가 섞여서 내린 지역이 이렇게 확대가 되겠습니다. 특히 6시부터 9시 사이에는 저기압이 동해상에 위치하면서 이 반시계 방향 회전을 따라서 찬 공기가 이렇게 남부지방까지도 강하게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이렇게 하늘색으로 눈과 비가 섞여서 내린 지역이 더욱더 확대가 될 텐데요. 이 시간대가 출근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 하늘색으로 보이는 지역에서는 특별히 교통안전에 유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내렸던 비가 다시 얼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국적으로 교통안전에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교통안전에 유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보가 알고 싶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